이 소방차에도 있다. 이 이동식 엔진 펌프에도 있다. 그리고 이 모터 펌프에도 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있냐고요? 바로 이곳에서 개발한 특별한 펌프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술인지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가보시죠. 10여 년의 기술 개발과 제품 안정 이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외 마케팅에 주력한 이들은 2013년 약 10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소중한 환경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창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이어온 저희는 해진 용적기 펌프 100리터급, 400리터급, 2000리터급의 제품군이 있으며 소방용은 물론 고압청소 또는 원거리 고지대 수온공급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안전대상을 비롯한 다양한 수상과 인증을 획득하며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로 수출을 하고 있다.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 소방장비 시장을 빠른 속도로 점유해 나가는 이들의 특별한 펌프 기술, 과연 어떤 것일까? 기존의 많은 물을 이송할 수 있는 원심 펌프와 고압을 내는 피스톤 펌프의 장점만을 채택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두 가지 제품의 장점으로 저희는 수직으로 약 9.7m의 흡착 능력과 수직으로 200m까지 물을 이송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대 200m. 이는 기존 소방차들이 탑재된 펌프 성능으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성능. 그런 탓에 고층 빌딩 화재 진압이나 좁은 골목길 화재에도 손쉽게 수원을 공급하거나 화재 진압이 가능해진 것이다. 전원 버튼만 누르면 수초 내에 지하 9.7m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성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흡수 시에는 별도의 진공 펌프 없이도 자체적인 흡수이 가능해 경제적인 비용 절감은 물론 사용의 편리성이 큰 장점입니다. 보시는 이 장비는 소방차가 오기 전에 일반인이 손쉽게 초기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목조문화재, 전통사찰 및 화재 위험이 높은 공장 단지에 매우 적합한 제품입니다. 지금 제 양옆으로 보이는 이 두 개의 제품이 바로 골목형 미니 소방차와 자주식 이동형 엔진 펌프인데요. 이 두 제품 모두 회전 용적형 펌프가 탑재가 되어 있어 작지만 아주 강력한 파워로 화재 진압에 아주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골목형 미니 소방차는 기존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골목길을 미니 소방차가 신속하게 달려가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내부에는 두 종류의 펌프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는 산소를 차단하여 질식 소화가 가능한 워터미스터로 내부에 저장된 150리터의 물로 약 5분 정도 초기 진압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옥외 수호전이나 기타 수원을 공급받아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중압 펌프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특수 차량이며 현재 국토부의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특구로는 회전 용적식 펌프와 더불어 이 펌프를 구성하는 각 부분별 특허를 비롯 총 16개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이들의 핵심 주력 제품군의 하나가 바로 이동형 소방 펌프. 이 장비는 이동이 용이한 단위 소방차의 명칭으로 국내는 물론 일본에도 등록되어 있다. 현재 중국의 공개 및 유럽에 출원되어 당사의 기술적 가치 상승과 더불어 수출 시 우리 회사가 보유한 대한민국의 우수한 펌프 기술력과 상품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기술력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고부가 가치 사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회전 용적형 펌프의 2000리터급인 경우 초대형 화재 진압에 탁월한 성능의 폼 트레일러를 개발했다. 특히 2000리터급 펌프를 병렬로 연결한 4000리터급의 장거리 트레일러는 수직으로 약 80m, 수평으로 100에서 120m의 장거리 방사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이런 성능으로 고층 빌딩이나 발전소, 화학공장에서 화재 진압에 유용한 장비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비슷한 성능의 소방 차량을 해외에서 수입해오던 것을 대체할 수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리모컨 조작을 통해 자동 분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장점으로 한 명이 수월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폼 약재를 탑재해서
유류 화재에도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2000리터급 펌프는 수막 설비로 적용되기도 하는데 기존의 수막 설비 대비 효율성이 뛰어나서 화재로부터 주요 시설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동식 소방 장비의 경우 전통 사찰이나 전통 시장, 화력발전소와 민간 기업에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태국과 베트남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초기 화재 진압은 물론 대형 화재 진압에도 저희 회사 장비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세계 선진 소방 장비 회사와도 당당히 겨루어 소방 장비 수출 역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